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네 삶이 녹아 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찍혀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 아산 은행나무길에서 만나봅니다. 충남 아산시를 휘감아 흐르는 곡교천, 그 주변에는 유명한 은행나무길이 있습니다. 오늘 골목의 밭을 찾아온 것은 충남 아산시입니다. 그것도 곡교천이 흐르고 있는 은행나무길인데요. 가을 단풍철이 되면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 하지만 오늘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럼 이 여유로움 속에서 따뜻한 봄볕부터 즐겨보겠습니다. 가시죠. 은행나무 350여 그루가 2.1km 구간에 조성된 아산 은행나무길. 전국의 100대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손꼽히는 곳이죠. 이렇게 소문난 곳에는 어떤 골목의 맛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척 기대됩니다. 예전에는 이 은행나무길이 차들이 다니는 도로였잖아요. 그 아래쪽에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카페나 식당으로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오늘 골목의 맛은 이 골목에서 찾아봐야겠습니다. 설레는 제 걸음걸이 보이십니까? 잠시 후 레이더에 들어온 식당 하나, 옥상과 마당이 반겨주는 주택인데요. 봄날의 여유를 즐기기 좋은 감성 맛집입니다. 이 집인 것 같은데, 와, 지금 이제 12시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야외에서 많이 드시고 계세요. 그 얘기는 안에는 다 찼다는 얘기인가요? 드신 거예요? 아니면 기다리시는 아니, 기다리는 거예요? 거예요? 아, 그래. 웨이팅 있는 거예요? 네. 아, 주문하셨어요? 네. 오, 뭐 하셨어요? 골고루. 골고루? 기냉 하나, 네. 멸치국수 하나, 어. 그리고 갓국수. 냉국수. 이 집은 예전에도 와 보셨어요? 많이 왔죠. 아, 어디에 사시는데요? 천안이요. 천안. 아, 옆 동네니까 가끔씩 오시나 봐요. 네. 오, 이 집만의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멸치를 직접 볶는다고 듣고 있거든요. 직접 똥도 따고 볶고 그러셔서 진짜 담백하고 비린맛이 하나도 안 나서 제가 원래 국물을 진짜 안 먹는 스타일인데 여기는 유일하게 국물을 먹는 국수집이에요. 가미로 들어가지 않은 진짜 국수, 할머니가 막 끓여준 그런 국수 먹으러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게 되는 그런 집이에요. 나른한 봄볕 아래 식당 문이 열리면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할머니의 손맛이 느껴진다는 국수 한 그릇,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12시도 안 됐는데 밖에도 손님들 많이 계시네요. 네네. 일찍들 오시나 봐요. 아, 저희가 11시에 오픈하는데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오세요. 밖에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이 실내도 영락없는 그냥 가정집이네요. 저희가 살던 집을 고쳐가지고 식당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네. 사시던 곳이에요? 네, 저희 살던 집이에요. 단란한 가정집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테이블과 의자 대신 밥상을 놓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는 시골집처럼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오는 국수집을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은행나무길이 좋다고 해서 놀러 왔다가 이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 집을 한 저기 10년 전에 매수를 해가지고 한 8년 동안 살다가 아 제가 여기 국수집을 창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기가 안방, 여기가 거실, 딸방, 아들방 이렇게 제가 가족, 저희 이 집이 식당이 가족들의 어떤 그 애환과 그 추억이 많이 있던 장소인 거죠. 국수 맛의 첫 번째 비결은 옥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신기하게 딱 올라오니까 멸치향이 나네요. 네, 와. 네, 옥상만 나서 벌써 멸치 말리고니 향이 솟을 납니다. 예. 예. 저희 집이 오직 100% 멸치만 건조해서 말려서 볶아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항상 옥상에서 이 정도 양을 수시로 매일같이 말리고 있습니다. 건조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서 온 애들이에요? 아, 이거 통영에서 온 겁니다. 통영 멸치. 예. 멸치 특유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햇볕에서 자연 건조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진하면서도 비리지 않은 육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국수 장사 하기 전에 여수 통영을 다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제일 괜찮은 업체랑 조인을 해가지고 통영에서 멸치를 공급받고 있고요. 저희는 오직 멸치만 갖고 육수를 냅니다. 진한 육수 맛을 기대하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런 밥상이 얼마만인지 싱숭생숭해집니다.
길래 인테리어가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우리 집 같은데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벚꽃이 테이블이 아니라 집에서 먹는 밥상이에요. 가정식. 가정식. 이런 거는 저 식당에서 못 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정식 국수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척이나 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국수 한 그릇 먹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하고자 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이런 걸 준비했고요. 사장님 저희 주문할게요. 일단 멸치국수 먹어야 되고 비빔도 먹고 싶은데 비빔 맛있으세요? 그럼 비빔도 시키고 네. 사이드 메뉴로 연잎만두 네. 간물국수는 뭐예요? 간물국수는요 네. 여수 돌산 밭을 물김치를 담가요. 근데 저희가 네. 사과랑 배를 갈아다가 물김치를 담그다 보니까 왜 그 갓에 알싸한 겨자향이 있잖아요. 이게 중화가 되면서 되게 시원한 맛이 나요. 그래서 이거 꼭 드셔보셔야 돼요. 그럼 또 그것도 안 먹어볼 수 없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류대로 좀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국수를 삶기 시작하는데요. 손이 크다고 소문이 자자한 사장님, 국수를 넉넉하게 삶습니다. 팔팔 끓는 물과 차가운 냉수를 오가며 쫄깃한 식감을 살리는 것도 잊지 않죠. 멸치국수 나왔습니다. 간물 냉국수고요. 비빔국수입니다. 만두는 방금 쪄서 뜨거워요. 연잎만두예요. 네. 만두는 네. 이렇게 연잎을 드러내시면 이렇게 색깔 있는 게 연잎이 이렇게 착색이 돼서 그런데 괜찮으세요? 네. 국수 양이 많네요. 저희 집이 국수가 네. 양이 좀 많아요. 일부러 저희 뭐 많이 주신 아니에요. 원래. 저희 평소에도 많고 네. 저희 신랑이 좀 손이 커가지고 양을 좀 많이 드려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산 은행나무길에서 만난 오늘의 메뉴, 국수 삼총사와 연잎만두입니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비주얼, 과연 어떤 맛일까 기대 만발입니다. 국수 3종 세트 그리고 연잎만두가 차례에 섰습니다. 일단 비주얼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중요한 것은 맛이잖아요. 하나하나 맛을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자 대표 메뉴인 멸치국수부터 먹어봐야겠죠. 사장님이 공들여 만든 국물 맛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야, 멸치국수답게 멸치향이 정말 강하고요. 하지만 그 비릿한 맛들 그런 거 없이 깔끔한 육수 맛이에요. 가장 특이한 점은 찬물에 7시간 이상 우려냅니다. 제가 이 국수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끓이는 것보다 찬물에 우려내는 게 더 깔끔하고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이 다르네요. 그래도 조미료 조금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조미료 아예 안 들어갑니다. 예, 아예 안 들어가고 오직 비빔국수는 매실청과 과일만 갖고 만들고 있고 멸치국수는 멸치하고 다시마, 야채만 갖고 육수를 내고 있습니다. 설탕은 전혀 넣지 않고 매실청과 과일만으로 새콤달콤한 양념을 완성했다는 비빔국수. 나른한 입맛을 깨우게 그만인데요. 후루룩 후루룩 입안에 착착 감깁니다. 생각보다 매운맛이 있고요. 이제 고추 5개 중에서 한 2개 반 정도. 대부분 이제 비빔국수는 새콤달콤이잖아요. 딱 정확하게 새콤오, 달콤오. 이번에는 사장님이 직접 개발했다는 이 집만의 특별 메뉴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간물국수의 갓. 잘 익은 갓 특유의 감칠맛에 살얼음이 동동 떠있는 국수. 먹을수록 매력 뿜뿜입니다. 오 마이 갓. 맛있네요. 시원하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그 갓김치 하면 그 알고 있는 알싸한 맛보다는 훨씬 더 그 시원한 맛이 강합니다. 먹을수록 맛있는 국수 삼총사. 후루룩 후루룩 마음껏 먹어봤는데요. 골고루 먹다 보니 조금씩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근하면서도 풍성한 맛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더 맛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국수 한 그릇에 양이 많아서 비빔국수 조금 남기긴 했는데요. 한 시간 뒤면 생각날 텐데 어떻게 하죠? 오늘 편안한 분위기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국수를 맛봤는데 하지만 이 한 그릇에는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아산 은행나무길에 오셔가지고 주변 구경도 하시고 국수 한 그릇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싱그러운 봄을 맞아 푸르름이 시작된 아산 은행나무길. 따뜻하고 편안한 가정집의 감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국수집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진한 육수를 우려내기 위해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국수 한 그릇에 행복한 추억 하나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깊고 진한 국수가 생각나면 찾아가 보세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고 무엇보다 자연치유 도시로 사랑받고 있는 충북 제천으로 왔습니다. 와, 오늘은 여행을 즐기면 되나요? 아, 너무 좋다. 오늘 날씨가 끝내주네. 와, 안녕하세요. 여기서 여행 즐기고 계시나 봐요. 예, 그래요. 어디가 제일 좋아요? 아, 가장 좋은 건요. 젖소목장인데요. 제가 뭔가 잘못 물어봤나요? 수진 씨, 잘못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잘못 들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특별한 젖소목장이거든요. 들어와. 젖소목장으로 들어와. 오늘은 목장 소녀로 변신! 아이, 농무님, 지금 서방에서 시선이 느껴져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소들이 밖에서 뭐 주실지 알고 저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맛있는 점심을 좀 줄까요? 네. 자, 먼저 저쪽에 있는 큰 소 말고. 농무님, 아, 얘네들 밥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면 돼요? 자, 이거 들어서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저 끝에도 많이 갖다 줘요. 너무 가까워요. 가까이 가도 괜찮아. 너무 가까운데? 소들은 순한 동물이라 해치지 않아요, 수진 씨. 다만 먹성이 이렇게 아주 좋답니다. 식감 재밌다. 아유, 잘 먹네. 아우, 농구님, 얘네 진짜 밥 너무 잘 먹어요. 밥값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때요? 지금 우리 목장에 한 50두 정도, 50마리 정도 소가 있는데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먹이값이. 한 달에 이렇게 잘 먹는 걸로 봐서 한 500만 원? 예, 한 1,500 정도 들어가요. 1,500만 원이요? 예. 여기 들어와서 목장한 지가 35년 정도 되었습니다. 낙농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참 어려웠어요. 우리 지역에도 한 60, 70농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두 농가 남았어요. 지역의 이 규제 관계로 해서 더 우리가 확장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6차 산업 체험장도 운영하고 또 유아원 시설도 만들어서 직접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노래 불러줄게. 잘 들어봐. 살다가 어때, 내 노래? 이곳에선 젖소들이 생산한 우유로 다양한 유제품을 만들고 낙농체험까지 할 수 있는데요. 젖소들이 만들어낸 우유 가지고 제가 이제 커드를 만들어놨어요. 코드 가지고 만들 게 이제 모짜렐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스트링 치즈를 만들 거예요. 자, 먼저 이 코드를 잘게 부숴주시면 됩니다. 잘게. 자, 잘게 부숴주세요. 젖소가 생산한 우유를 치즈로 만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인데요. 우유를 응고시킨 코드를 잘게 부순 후 뜨거운 물에 잘 녹여줍니다. 어때요? 치즈 냄새 더 많이 나죠?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아, 이게 한 여덟 사람이 같이 이제 스트링을 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방방 타봤죠? 네네. 그렇게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누가 좀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도우미가 또 없나요? 우리가 이제 스트링을 할 거예요. 자, 끝에 서로 잡아보세요. 그래서 천천히 흔들면서 스트링을 해줄 거예요. 와! 조금 더 천천히. 자,
자, 이렇게 스트링 치즈를 만들었는데 저분은 좀 찢어먹네. 와. 다시 반죽한 후 이번에는 엿가락처럼 길게 늘려주어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여러분, 엿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스트링 치즈래요. 어떤 맛이 날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바로 먹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처럼. 우와. 와, 치즈를 찢어 입속에 넣어보는데요. 옛날에 편의점에서 스트링 치즈 사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었거든요. 딱 그런 딱 뜨끈뜨끈할 때 먹는 맛있는 쫄깃한. 또한 이 목장에는 직접 생산한 유제품을 소비자들이 맛볼 수 있는 카페도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생산한 우유와 다양한 유제품들을 맛보고 즐기며 기분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답니다. 또한 이 카페뿐만 아닙니다. 목장 안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각종 피규어가 전시되어 있는 이곳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모래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고요. 이 모래상자 안에 본인이 원하는 피규어를 갖다 놓기만 하면 일단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그날 드러나면서 치료가 되는, 그러면서 나의 어떤 강점들을 그 피규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엄청 신비로운 치료예요. 모래놀이 치료란 모래상자를 이용한 놀이치료 기법인데요. 영국의 소아과 의사인 로엔필드에 의해 고안된 아동심리치료 기법이고요. 아동뿐 아니라 성인들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마음치료 방법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다 가져오긴 했는데 아직 이게 빈칸이 좀 보여서 좀 아쉽긴 해요. 제일 먼저 갖다 놓은 게 침대였거든요. 맞아요. 이 리포터들 내가 볼 땐 이게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되게 스트레스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 되게 이렇게 리포터보다는 오히려 딴 게 더, 딴 걸 더 하셨을 것 같은데 리포터를 막 열심히 해내는 것도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이거를 지금은 뭔 일이 있어도 참자. 우리 식구는 원래 이제 심리치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유농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매개 치유 그 상담 2급 자격증을 좀 또 둘이 공부해서 따놨고 치유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요, 많은 분이 찾는 명소 배론성지와 인접해 있는 곳인데요. 배론성지에 오가는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아 또 다른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도 있답니다. 이곳은 15,430제곱미터의 널찍한 면적의 축사와 차규장, 송아지방, 목장형 육아공장, 낙농체험장, 그리고 카페까지 있는 목장입니다. 거기에 심리치유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특색 있는 힐링 여행이 가능한 목장이고요. 무엇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젖소들을 키우며 품질 좋은 유산균을 생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변호사 배은현 농부는 이곳에 귀농한 이후 수십 년간 목장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요. 이곳이 다른 분들에게 힐링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답니다. 너무 금슬이 좋아 보이세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으세요? 네. 자녀분들 몇 명이시라고요? 우리 애들이 여섯이에요. 지금도 두 분. 그 철로 옆이라서 애가 여섯이란 말도 사람들은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차 소리에 깨서 애를 만들었다고. 우리 저녁 방송에 나갔어.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곳은 젖소들의 젖을 짜는 차규실. 매일 이곳에서 신선한 우유가 만들어진답니다. 한 마리가 한 30kg 정도 평균 유량 나오고요. 오전에 한 15리터, 오후에 15리터 정도. 기계로 차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손으로 한번 차기하고. 손으로 제가 손으로? 직접. 아니,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와, 이렇게 나왔어요. 해도 될까요? 와, 이렇게 우유가 나왔어요. 첫 경험치고는 아주 잘했어. 바램은 소들도 건강하고 또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은 우유도 나누고 유제품도 나누고 또한 마음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충북 제천에서 건강한 소를 키우고 우유와 유제품을 만들며 다양한 낙농체험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농장에서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힐링하고 치유받고 추억을 만드는 행복한 목장!
충북 제천에 아주 특별한 목장이 있습니다. 정성껏 보살피는 젖소들이 건강한 우유를 생산하고 다양한 낙농 체험과 마음까지 힐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목장이랍니다. 웰리스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오늘 웰리스 하루를 보내기 위해 경북 영주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드디어 영주에 왔습니다. 아, 도심 속에서 느껴보지 못한 이 자연이 주는 상쾌함이 느껴지는데요. 저의 몸과 마음을 챙겨줄 바로 그곳으로 지금 함께 가볼까요? 아름다운 자연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소백산의 우수한 자연을 활용한 소백산 생태 탐방원입니다. 이곳의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웰니스를 즐길 수 있는데요.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왔거든요. 네. 저도 함께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오신다는 소식 듣고 준비해 놨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경북 영주는 대표적인 산악지역 국립공원인 소백산이 있고 세계유산인 부석사와 소호선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 최초의 인삼 재배지기도 해서 이러한 세 가지 대표적인 콘텐츠를 기획해서 이제 저희 웰리스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 오늘 즐겁게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웰리스 프로그램.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지 궁금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저도 좋은 프로그램 있다고 해서 여기 소문 듣고 왔는데 네. 어떻게 오셨어요? 소백산 생태 탐방원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내신 걸 보고 아 여기 한번 다 같이 오면 재밌겠다 싶어서 산악회 단체로 신청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백산에서 특가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가지고 예 뭐 힐링 프로그램 관련을 한다 그래서 가족들을 모시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먼저 세계 문화유산인 부석사에 방문했습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며 함께 걸으니 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저는 천년고찰 부석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길 가는 곳곳마다 나무들도 이렇게 우거지고 걷는 내내 시원한 공기가 속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정말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 문화재의 가치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부석사의 유명한 기둥도 꼭 봐야겠죠? 베를린 기둥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네, 저것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네, 엔타시스 공법이라고 해요. 저도 해설사님의 설명을 듣고 또 들으며 집중하다 보니 잡생각도 사라지고 보호해야 할 유산의 가치도 되새기게 됩니다. 아, 오늘 부석사 걸어보셨어요. 네, 네.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냥 놀러는 몇 번 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오니까 더 기억에도 많이 남고 일단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고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라오는 길이 너무 예쁘고 108번내 계단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계단을 걸으니까 정말 번뇌가 없어지는 것 같고 즐거웠습니다. 야외에서 심신을 풀어줬다면 실내에서의 힐링 프로그램도 빠질 수 없겠죠. 웰리스를 향한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지친 몸과 마음을 따끈하게 녹여줄 족욕 체험입니다. 아, 이 족욕 체험으로 발을 따뜻하게 만들면 피로도 싹 풀릴 것 같고 저 이러다 발이 가벼워서 날아가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따뜻한 족욕물에 전용 소금까지 풀어주면 모든 준비 완료. 천천히 발을 담그고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껴봅니다. 족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지금 족욕 체험하고 계신데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좀 이제 도시 생활하다 보면 지치는데 여기서 따뜻하게 또 심신 안정 다 내려놓고 쉴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아요. 너무 개운하고 좋고요. 그리고 따끈하게 발 담그고 경관 바라보니까 너무 좋아요. 웰리스를 향한 세 번째 프로그램은 바로 영주의 특산품이 가득한 풍기인삼시장 방문입니다. 인삼하면 풍기인삼, 세계가 인정한 면역력의 끝판왕이라 불립니다. 와, 인삼이 진짜 좋아 보여요. 젊은 분인데 어떻게 인삼을 이렇게 잘하시죠? 네, 저희 매장에서 최고 좋은 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요즘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삼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인삼은 사포닌향이 풍부해 면역 증진에 도움을 주는데요. 환절기 때 몸이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인삼을 드시면 면역 증진도 되고 건강에 좋습니다.
풍기인삼은 육질이 단단하고 향이 진해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생으로 먹으면 활성 성분을 직접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저 사실 인삼 되게 쓸 것 같아서 겁을 좀 먹었었거든요. 근데 절대로 안 쓰고요. 달짝지근한 맛이 씹으면 씹을수록 올라와서 입안이 건강함으로 채워진 것 같습니다. 야, 저 지금 원기회복되는 것 같아요. 경북 영주는 인삼 재배에 적합한 토양을 가지고 있어 가장 우수한 인삼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건강에 좋은 만큼 맛있게 먹으면 더 좋겠죠? 근데 사실 네. 인삼을 그냥 먹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맞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거 드시는 분 많잖아요. 인삼을 채를 썰어서 슬라이스해서 채소와 같이 샐러드식으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인삼 시장에 다녀왔다면 마지막으로 놓칠 수 없는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풍기 인삼으로 불고기를 만드는 요리 체험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오를 볶으면 어떤 맛이 날까요? 더 그 쌉쌀하면서 그게 올라와요. 우리 양파 볶으면 단맛이 나잖아요. 질 좋고 맛 좋은 풍기 인삼을 채 썰어 살살 볶아 특유의 풍미를 높이고 양념에 미리 재워둔 불고기도 구워봅니다. 고기 향은 뭐 말할 거 없지만 또 우리 풍기 인삼 굉장히 향긋하잖아요. 그 인삼 향과 불고기가 만났을 때 인삼의 그 풍미까지 더해질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달콤한 불고기와 신선한 인삼이 만난 인삼 불고기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과연 맛과 건강을 모두 잡았을지 궁금한데요. 맛이 어떤가요? 인삼이 들어가서 조금 쌉싸름해서 먹기 힘들면 어떡할지라고 고민했는데 절대 이렇게 채 썰어서 볶아내서 그런지 향긋한 맛 남아서 정말 맛있게 누구나 먹을 수 있고요. 고기 앞에서 제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가라는 농담처럼 불고기를 먹으니 기분도 좋아지고 인삼으로 건강도 챙길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와, 진짜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어머, 오늘 이렇게 직접 만드신 거를 네. 드시고 계세요. 어떠세요? 인삼 들어가도 전혀 그런 쓴맛이 안 나고 어우러져서, 잘 어우러져서 맛있는 것 같아요. 애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풍기 인삼과 소고기가 만나니까 궁합이 너무 좋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짱! 건강을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 어떻게 보셨나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니까요. 프로그램 신청하셔서 즐거운 경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다양한 체험으로 마음도 챙기고 그리고 풍기 인삼으로 몸도 챙기면서 한층 더 행복해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웰니스 관광하러 영주로 오세요. 언제까지 채소에만 싸먹을 거야? 쌈의 세계는 아주 아주 넓다고. 요즘 닭집은 배달 위주라 홀이 좁은 경우가 많은데 여긴 엄청 넓다. 저희 가게는 수안지구에서 한 10여 년 동안 야채쌈으로 오랜 세월 운영해온 닭집입니다. 튀겨도, 볶아도, 삶아도 맛있는 닭. 그런데 닭과 쌈이라? 닭이라는 메뉴가 너무 단순하고 다양하지 않아서 야채를 한번 전문해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딱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볶아야 되니까 딱딱해져요. 근데 닭 다리살은 부드러워요. 그래서 닭 다리살을 사용하게 됐죠. 닭 껍질은 안 쓰시는 건가? 물론 껍질을 넣으면 껍질이 참 맛있어요. 근데 이 닭 껍질에 기름이 빠져나와요. 지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껍질을 뺀 것 같아요.
많을 때는 한 20가지 정도 되고 기본적으로 한 17~18가지 정도 들어가요. 거의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가야 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라면 오이하고 맛살 정도. 라이스페이퍼에 뜨거운 물, 월남쌈 같은 거구나. 이렇게 딱 나가면 그냥 누구든지 다 처음 보는 사람 와 이렇게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아마 거의 손님들이 이 비주얼에 반하는 것 같아요. 윤기 좌르르 닭부터 먹어볼까? 진짜 부드럽다. 이제 싸먹어봐야지. 라이스페이퍼를 따뜻한 물에 담궈서 풀어주고 마음에 드는 채소 올리고 닭까지 올려서 돌돌돌 돌돌돌 말아서 저희만의 또 특제 소스가 있어요. 좀 맵지만 뒤끝이 너무 달콤한 그런 칠리 소스가 하나 있고 이 야채하고 가장 환상적인 궁합이 겨자 소스예요. 고소한 맛을 내는 그 소스가 있는데 양념된 닭과 신선한 채소가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채소가 워낙 많으니까 질리지도 않네. 우리 가게의 한 절반은 다 포장이에요. 그대로 가지고 가서 드시기만 하면 되게끔 포장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포장해서 드리면서도 그래요. 이거 2, 3일 놔둬도 상하지 않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꼭 다 드시라고. 파풍기는 닭을 재울 때 양파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튀기다 보니까 맛있더라고. 다 좋아하셔, 깐풍기.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아는 맛이라 더 참을 수 없는 맛. 욕심은 없고 그냥 이 가게 이대로 그냥 우리 그 마늘쌈 오래도록 먹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노랑노랑한 간판만큼 아기자기하고 깔끔한 내부. 저희 쭈꾸미집은 오픈한 지 2년 정도 된 518 먹자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쭈꾸미 전문점입니다. 황금고리가 있는 최상급 쭈꾸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리에도 작아지거나 질겨지지 않아 깊은 풍미가 특징이에요. 저희가 특제 매운 소스와 쭈꾸미를 이틀 숙성 과정을 거쳐가지고 양배추랑 대파와 함께 철판에 볶아 조리하고 있어요. 양념이 쏙 배어든 쭈꾸미. 각종 채소와 그대로 볶아 먹어도 맛있지만 역시 쭈삼이지. 쭈꾸미하고 태창 쭈꾸미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테이블 위에서 이제 볶으면 되나? 아, 다 볶아주시는구나.
저희 치즈쌈은 또띠아 위에 100% 모짜렐라 치즈를 녹여서 조리 마무리 단계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또띠아랑 치즈랑 같이 녹여서 나가기 때문에 쭈꾸미랑 치즈랑 섞이지가 않아서 부드럽게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맛있게 익은 쭈꾸미 소스에 콕 찍어서 제법 매운데? 저희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는데 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적인 1단계가 주문이 가장 많지만 매운맛을 선호하신다면 맛있게 매운 1.5단계를 추천하고 있어요. 매운 음식에는 역시 치즈지. 그런데 보통 치즈를 같이 먹는다고 하면 이렇게 붓거나 찍어 먹는데 이곳에서는 쌈으로! 고소해! 깻잎이랑 뭐 쌈무, 저희 쭈꾸미랑 올려가지고 치즈쌈이랑 같이 싸드시면 이제 매콤한 매운맛도 중화가 되고 먹기 좋아요. 저희 대창은 국내산 한우 대창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삶고 잡내도 제거해서 초벌해서 나가고 있어요. 어머, 대창 오동통한 것 좀 봐. 인기 메뉴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마무리까지 완벽하다. 저희 쭈꾸미집을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광주 쭈꾸미 맛집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쭈꾸미집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온 이곳은요, 예전에 우리가 경주를 오가기 위해서 꼭 들러야만 했던 곳, 바로 구경주역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역사로서의 기능을 하지는 않지만 그때 우리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긴 하죠. 사실 기차가 오가지는 않아서 제가 오늘 여행을 즐겨보기 위해서 찾아온 이곳이긴 하지만 왜 여기서 보자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오늘 이 구경주역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 장소를 정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행은 기차를 타고 출발을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기차가 오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보자고 하신 거예요? 네, 오늘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게 아니고요. 걸어서 여행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기차를 탈 필요도 없는 건데 걸어서 가면 되는 건데 왜 여기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예, 네, 바로 여행할 곳이 경주역 뒤편 황촌마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구경주역이 여행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황촌마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황촌마을은 경주역이 폐역되기 100년 전부터 철도 역무원들이 주로 거주했던 관사마을이었고요. 지금은 저희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이루어서 행복 황촌마을로 가꾸고 있는 곳이어서 훨씬 더 여행하시기가 좋으실 겁니다. 투어의 첫 코스는 경주역의 옛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철길을 가로지르는 이 육교는 번화한 시내와 조용한 황촌마을을 이어주고요. 육교를 건너는 동안 오래된 철길의 이색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벌써부터 뭔가 이색적인 풍경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가 경주역, 그러니까 예전에 경주역이었던 저 역사의 플랫폼을 좀 우리가 내려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00년 동안 경주의 어떤 관문 역할을 했던 이 경주역을 이제는 오직 육교역에서만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가 지금 또 황촌마을로 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뒤편으로는 경주 시내가 보이면서도 또 살짝 여기서 황촌마을이 저긴가 싶은 그런 풍경들도 보이고요. 네. 그래서 번화한 경주 시내와 대비되는 황촌마을이 보이는 이곳이 100년의 역사에 약간 타임슬립하는 듯한 느낌을 드릴 거예요. 아, 근데 저기 저 커다란 저거는 뭐예요? 네, 저게 그 100년 전에 증기기관차가 다닐 때 물을 급수했던 급수탑이에요. 어쩌면 저것이 있어서 그 100년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 증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너무 궁금한데 우리 이 육교를 마저 건너서 황촌마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Let's go! 경주의 철도 역사와 100년 전 시간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황촌마을. 여행하는 동안 2024년의 주택가 골목은 어느새 옛 철도 관사마을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황촌마을을 구경하고 있잖아요. 사실 황촌마을이라고 하면 관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마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문득 궁금해지는 거는 관사들 중에서도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분이 사셨던 관사는 어디일까? 그런 거 좀 궁금한데 네. 제가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경주 역장이 사셨던 관사가 있고요. 100년의 그 적상과 모습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네.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거긴 네.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예요? 네. 아, 이게 그 100년 된 관사 네, 그중에서도 네. 경주 역장님이 사셨던 관사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카페라고 한다면 우리도 들어가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 100년 된 그 형태와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 가보시죠. 오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철도를 운영하던 일본인들은 황촌마을에 별도의 거주지역을 만들었는데요. 덕분에 100년 된 적산가옥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야, 이거 엄청 오래된 느낌인데요? 네, 이거 보세요. 그대로 10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요. 저 창틀도 옥상 그대로 와, 이런 거는 그대로 보존을 한 채 이제 운영을 네네. 하고 계시는 거네요.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어머, 손잡이도 굉장히 특이해요. 네, 옛날 그때 그러네요. 그때가 그대로 묻어있네요. 네. 오. 와. 저 위에 지붕도 와, 근데 여기 천장도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뭔가 틀 같은 것도 다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땐 좀 작은 곳인가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넓네요. 네, 역시 역장님이 사셨던 곳이라서 엄청 넓죠. 그런가 봐요. 역장이 살았던 관사, 옛 모습을 간직한 이 적산가옥은 건물 자체로 시간여행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곳에 카페가 문을 열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색 공간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황촌마을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요? 이 건물은 1929년도에 완공이 됐고 이제 초대 경주 역장님이 역장이 살던 집이고 기간은 한 100년 정도 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밖에 이제 전화 전신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예전에 이제 전화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전화를 하고 있었고 안에 내부는 기존 그대로 보존한 채로 이제 수리를 했고. 구석구석 세월의 흔적을 보며 우리의 역사도 알아가고 여행에 지친 몸을 잠시 쉬어갈 수도 있는 공간. 옛 역장 관사 자리에 생긴 카페는 황촌마을을 여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 될 것 같죠? 제시 오늘 카페에 오니까 어때요? 아, 일단 커피 맛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 레트로 감성의 그런 카페들 많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느낌과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참 여기에서만 뭔가 엿볼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황촌마을 오시는 분들은 여기는 꼭 들러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네네. 황촌마을은 정겨운 골목길의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주민들은 옛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행복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더 마을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황촌마을은요, 걷는 재미가 있는 게 곳곳에 굉장히 사진 찍기 좋을 만한 예쁜 뭐 벽화도 보이기도 하고 뭔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아담하면서도 아기자기한 느낌이 드는데 이 골목은 조금 더 좁아요.
이렇게 더 아담한 것 같거든요. 저를 이 골목으로 데리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중요한 게 숙소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쵸, 이 골목에 그쵸. 바로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이요? 네. 이렇게 좁은 골목에요? 바로 저기 호텔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이게 호텔이라고요? 네. 왜? 이게 호텔이라고요? 네. 황천마을 골목길 곳곳에는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마을 호텔 여러 곳이 문을 열었는데요. 골목길 흔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와, 깔끔하게 세단장한 호텔급 숙소가 기다립니다. 마을 호텔도 황천마을의 특색처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죠. 사실 외관은요, 그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건물이다 보니까 좀 살짝 뭐 낡은 감도 있고,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분위기와는 완전 반전으로 굉장히 아늑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띠고 있어요. 이런 숙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비어있는 집들을 깔끔하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 호텔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텔이라는 거는 뭔가 이게 건물이 높아서 좀 수직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마을 호텔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숙소 하나하나가 객실로 보고 마치 누워있는 호텔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네요. 주민들은 마을 사업을 통해 골목과 빈집을 정비하고 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고 또 마을 호텔과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광객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황천마을의 활기가 되살아나고 행복이 차곡차곡 쌓이는 중이죠. 역사 유적부터 정겨운 골목, 카페, 맛집, 꽃길까지 없는 게 없는 마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행복 황촌마을로 떠난 봄나들이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황촌마을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해보니까요, 가장 좋았던 점은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여행을 즐기니까 곳곳에 무엇이 있나 이렇게 둘러보는 재미도 있고 여유로움이 더해지는 그런 여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경주와는 또 색다른 매력을 띈 그런 마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행복 황촌이라는 그 뜻처럼 여러분들도 황촌마을에서 행복한 추억을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시간여행, 도보여행, 행복여행 모두가 가능한 곳. 따스한 봄이 가기 전에 경주의 색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행복 황촌을 걸어보시면 어떨까요?